해가 높아지는 시각. 돌들 못지않게 부자농부 김수태 씨의 손도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영양제를 한번 줘야 되겠네. 응? 딸기의 영양제라. 비타민 덩어리 딸기는 어떤 영양제를 먹고 크는지 궁금해집니다. 비닐 커튼을 드리워진 은밀한 공간에 용기 두 개를 양손에 챙겨 나오는 부자농부. 보약 따라주듯 한 컵씩. 이건 어디에 좋은 무슨 영양제인가요? 이 진생베리 초청물입니다. 사포닌 성분을 많이 가진 이젠데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딸기에는 이게 진짜 좋은 성분을 갖고 있습니다. 딸기에 좋은 것 하나 더. 샤키 샤키. 잘 섞어진 이번 영양제는 한약처럼 걸쭉한 액체입니다. 정량 컵으로 딱 두 컵만 넣는데요. 이 영양제 뭔가요? 이게 유황입니다. 유황. 유황이요? 사포닌 성분에 유황까지 섞은 이 영양제를 딸기에 준다. 이 성분들이 딸기에 어떻게 좋나요? 유황과 사포닌 성분을 같이 혼합을 해서 간주를 하면 경도와 또 당도를 올려주는 그런 효과를 발휘하고 뿌리 활착을 좋게 합니다. 그게 저의 성공 비법입니다. 부자농부 성공 비법 첫 번째, 사포닌과 유황 성분으로 당도와 경도 높은 딸기를 키워라. 사포닌과 유황은 물에 희석해 주는데요. 아니, 영양제는 작은 컵에 따라 넣으시더니 물은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이거? 한 동에 500cc 정도. 그래서 섞었을 때 이 정도 한 500 정도 되거든요. 과유불급. 자, 영양제 들어갑니다. 링거 맞듯 관주를 통해 사포닌과 유황이 스르르르 흡수됩니다. 적정 주기로 정량. 영양 보충 잘하고 우리 딸기들아 맛있게 크자. 영양제 따뜻한 햇살에 딸기의 당도가 차오르면 수확하기 바빠지는데요. 따도 끝이 없는 딸기. 그러나 이 손길이라면 금방이라도 끝장낼 것 같습니다. 야, 얼핏 비교해봐도 차이나는 속도. 손이 안 보일 정도로 빠르지만 딸기에는 상처나 나지 않았습니다. 딸이 요새 꿈은 이 사람이 우리 집 사람인데 딸기 따는 거와 선별하는 거는 진짜 달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딸기 농부의 아내 김영희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딸기 명인의 아내답게 진짜 딸기 수확의 달인이십니다. 남편 따라 딸기 농사 31년 자연스럽게 빨라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딸기를 따시는 거예요? 이거는 80%, 이거는 90% 완전히 다 익은 것. 이거는 이제 가서 출하해갖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런 거 너무 익으니까 상처가 좀 많을 거고 이런 정도 따야만이 되는 것 같아요. 유통 과정의 후숙 상황까지 고려해 80% 익은 딸기가 최적의 수확 시기. 빨간 딸기가 금세 양도에 가득. 힘들어도 힘든 줄을 모릅니다. 오늘 같은 날은 이게 한 동에 20개 정도, 키로 수는 7, 80kg. 많이 딸 때는 한 줄에 지금 이 정도로 나와야 되니까. 수확 끝났다고 끝이 아닙니다. 이제 싱싱함 그대로 딸기를 보낼 채비를 해야겠죠. 일손 구하기 어려우니 선별 작업과 포장 작업도 부부가 직접 한답니다. 기계로 찍어 놓은 듯. 어때요? 참 이쁘죠?
정확히 집되 살살 빼곡하게 채우되 서로 상처 내지 않게 포장해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런 데는 좀 밑에 들어가면은 짠 게 들어갈 수도 있고 지물을 쓰니까 소비자들이 이런 걸 많이 이제 주문을 많이 하는가 봐요. 볼수록 더 좋잖아요. 양보다 질, 소복이 많이 담겨 보이도록 포장해야 할 때도 있었지만 요즘 소비자들은 상처 없이 예쁜 과일을 마지막까지 즐길 수 있도록 안전한 상품 포장을 선호한답니다. 옛날에는 뭐 잘 안 되면 시내 나가서 잘 안 되면 촌에 나가서 농사는 짓지 굳이 요새는 촌으로 나왔다가는 대배로 망합니다. 이 머리 싸움입니다. 머리 싸움 농사가. 머리 싸움 넘쳐나는 경제 속에서 31년. 그러나 부자 농부의 싸움판 최고 승부는 성실이었답니다. 매해 어김없이 딸기를 생산해내고 공급해주는 성실함을 당해낼 장사가 없죠. 이제 딸기 싣고 어디로 가시나요? 돈 벌러 갑니다. 돈 벌러요? 어, 그거 좋죠. 딸기 실어 묵직해진 차량도 가볍게 돈 벌러 가는 길은 언제나 흥이 납니다. 직접 운전까지 하고 딸기를 가져간 곳은 인근 대형 창고. 방금 수확해 포장하자마자 달려왔는데 이미 쌓여있는 딸기들이 꽤 보입니다. 다른 농가들도 다녀간 모양인데 여기는 뭐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저 대형마트로 거진 저 출하하는 집화장입니다. 인근 내노라는 딸기 농가들의 최상품이 모이는 곳. 그러나 그중에서도 부자 농부의 딸기는 늘 한 손에 꼽히는 순이라고 합니다. 신선한 딸기를 더 많이 생산을 더 많이 하시죠. 고설로 해서 농사를 지으시기 때문에 훨씬 더 품질이 좋은 딸기를 생산하신다고 보시면 되죠. 자타공인 부자농부의 딸기. 대형 유통센터로 납품하는 이 딸기 매출은 얼마나 되나요? 대형 유통센터 납품으로 연 매출 1억 6천을 올리고 있습니다. 부자농부 농가 수익. 대형 유통센터 딸기 납품으로 연 매출 1억 6천만 원!